광주천의 생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이 하천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지만 국비가 아닌 수백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용섭 시장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하천인 광주천은 도심을 가로질러 영산강으로 흘러듭니다. 홍수 때는 물이 넘칠 정도지만 평상시에는 수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1급 수인치 사수원지 물을 하루에 16,000톤씩 광주천으로 유입시키고 매일 10만 톤가량의 하천 유지용수도 여과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수질을 2급 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체험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입니다. 여기에다 고정보 세 곳을 가동보로 교체하고 하천 둔치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등 시민을 위한 친수 공간도 추가로 설치됩니다.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3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국비가 아니라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재정 분권에 따라서 하천 정비가 지방 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사회내가 평가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서둘러 특공식을 한다는 것은 시장 공약 사업이어서 좀 더 성급하게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광주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광주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이 컸고 광주시는 그런 시장의 요점을 반영해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박광태 전 시장과 강훈태 전 시장 역시 수백억 원씩의 예산을 투입해서 광주천 생태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시설비가 들어간 친수 공간은 집중 홍수 때 맥없이 쓸려나가기 일쑤였고 근본적인 오염물을 제거하는 사업은 오히려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천의 생태적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복원하는 차원에서 생태하천 복원이나 광주천의 어떤 복귀하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손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광주시는 광주천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된 만큼 국비 지원을 최대한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도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